네, 60 프리시전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참 보면은 승재 씨는 이런 어떤 하나 아이템 장착하시면은 진짜 꾸준히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그쵸? 이게 보면은 어떤 한 시대를 풍미하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게 그때 당시에는 시대적인 혁신 같고, 와, 이렇게 편리한 걸 앞으로도 계속 쓰겠구나 싶은데, 생각보다 되게 빨리빨리 사장되는 그런 아이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저희가 나왔을 때, 아이패드 나왔을 때, 야, 이건 진짜로 엄청난 혁신이다. 난 이거 없이 예. 못 살아있는데, 진짜. 그런 사람들 정말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패드 그 이렇게 있잖아요. 뒤에 이렇게 돌돌 말아갖고 세울 수도 아, 있고, 이렇게 맞아, 맞아. 할수 있는 케이스. 그 전용 케이스도 그때 가격이 몇만 원이나 하는 상당히 비싼 가격대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반드시 같이 구매해야 할 필수템 같은 맞아. 느낌이었는데, 지금 보면 어디 가서 패드 쓰시는 분들 참 보기가 힘들어요. 핸드폰이 점점 이제 스마트폰이 그 디스플레이가 대형화되면서, 맞아. 그리고 쟤는 막그 아이패드나 이런 패드류는 좀씩 막 작아지기 시작하면서, 그쵸. 도대체 이게 약간 의미가 콤팩트해지고. 없어지면, 예. 그러니까 얘는 작아지고 얘는 커지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야?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중간에 만나겠네? 네. 하다 보니까 이제 패드가 뭔가 점점점 설자를 이뤄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야, 있으면 정말 너무너무 부럽고 신기하고 그런 템이었는데 어느 순간 사라졌고요. 그리고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그 스마트워치도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많이 그막줄 바꿔서 막 끼고 다닐 수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런 것들도 처음에 엄청 선풍적인 인기를 되게 짧게 딱 끌었는데, 그리고 줄도 다양하게 구매하셔갖고 정말 자기 취향에 맞게 이렇게 막 갈아갖고 다니고. 근데 그거를 꾸준히 하는 분을 본 적이 없고, 요즘은 또싹 사라졌는데, 승채 씨는 이거 꽤 꾸준히 하고 다니시는 것 같아서, 오히려 되게 보기 좋아요. 되게 뭔가, 승채 씨가 뭔 아이템 사면은 되게 편해요. 보람이 있어, 보람이. 정말 끝까지 잘 쓰시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편해요, 저도. 네. 네. 그리고 뭐, 구글 글라스 막 이런 거는 애초에 뭐 쓰는 사람도 본 적도 그게 없지만, 있나요? 응? 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그 구글 글라스 왜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경, 뭐그 미국에서는 카메라 달리고 막 그런 거. 네. 실제로 출시돼서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았던 걸로 아는데, 그냥 그러다가 뭔가 그거 사실 구글 글라스를 하고 다니는 것 자체가 너무 오타쿠 같은 느낌이 좀 아, 난다는. 좀 같이 글라스까지는 좀.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러다가 말았다는 또 그런 얘기도 있고. 다음번에 안경테 바꿀 때 한번 네. 저한테.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냥 이 스티브 잡스가 진짜 대단한 것 같은 게, 이 대형 디스플레이에 꾹꾹이 없는 그냥 홈 버튼만 있는 그냥 그 포맷의 스마트폰이 그냥 첫 아이폰 첫 출시부터 그냥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보면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필승 플랫폼이라는 걸 만드는 게 진짜 무시무시한 일인 것 같은데, 그 플랫폼을 만든 사람은 결국에는 잡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분이 말아먹은 산업이 한두 개가 아니죠, 사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에는 뭐 이런 아주 자잘자잘한 이런 아이템들 중에 또 과연 끝까지 살아남는 아이템은 뭐가 될지 또몇년 후가 또 궁금해집니다. 사실 이런 대형 화면에 홈 버튼 하나 달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스마트폰의 포맷도 또 언젠가는 이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질 때가 사라지겠죠. 올지 또 아닐지, 이건 진짜 좀 궁금합니다. 네. 어쨌든 이거 좀더 낡을 때까지 열심히 차고 다니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되게 좋아요. 보람찰 것 같아요. 네. 아, 이거 끝까지 잘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네. 네, 오늘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끝까지 살아남은 애들 중에 하나죠. 네, 팬더의 프리시전 베이스, 스티브 베이스. 중에 그 이전에 먼저 나온 프리시전입니다. 결국에는 레오 팬더가 이 베이스의 어떤 필승 플랫폼을 처음으로 만들었던 게이 프리시전 베이스가 아닌가. 그때 당시에 이제 베이스에 아예 그냥 전 세계적인 표준, 그리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무려 거의 몇 년일까요? 70년에 가까운 거의 그런 시간 동안, 60년 이상, 60년에 가까운 그런 시간 동안 정말 필승도 필승도 이런 필승 플랫폼이 없죠. 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랑을 받아온 프리시전 베이스의 재팬 팬더 버전입니다.
네, 101만 9천 원 아주 저렴한 가격대를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뭐 재즈 베이스하고 프리시전 베이스 생긴 거는 어떻게 구분하시는지 잘 아실 텐데 일단 픽업이 재즈 베이스는 일자 픽업입니다. 일자 싱글 코일 픽업이고요. 그리고 프리시전은 역시나 싱글 코일인데 아래 위가 저렇게 갈라져서 따로 박혀 있는 것 같이 마치 두 개를 잘라서 박아 놓은 것 같이 저런 식으로 생겨 있는데 저걸 스플릿 싱글 코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게 바로 프리시전 픽업입니다. 저거 하나가 달려 있는 모델이 바로 프리시전 베이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저게 그 재즈 베이스 픽업하고 같이 달려 있는 모델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PJ 모델이 됩니다. 다양하게 사운드를 세팅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바디 생긴 것도 달라요. 처음에 베이스에 큰 관심 없으실 때는 재즈 베이스랑 프리시전 베이스랑 생긴 거 똑같아 보이거든요. 근데 프리시전 베이스가 좀 더 단순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단순하고 투박하다. 밑단이 툭 잘려 있으면은 프리시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오프셋이 여기서 보면은 이 설이 쏙 들어간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이 거의 일직선상에 있죠. 여기도 일자, 이 들어간 잘록한 부분도 일자. 근데 재즈 베이스 같은 경우에 보면 이 허리 들어간 잘록한 부분이 극단적으로 이쪽이 아래, 이쪽이 그죠. 이렇게 위에 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 중간점을 찾으면. 그리고 이 밑단 엉덩이도 이런 식으로 아래쪽이 뚱뚱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프리시전 베이스 기본 형태로 두고 얘를 이 차르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은 재즈 베이스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디자인적으로 그 두 가지 구분 못 하셨던 분들이 혹시 있다면 이해되시죠? 네. 이거 이렇게 바디 딱 잡고 이렇게 네,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1만 9천 원이고요. Made in Japan, 베이스우드 바디의 메이플 U쉐입 넥입니다. 로즈우드 지판의 고토 머신헤드 42mm 신세틱 본넛이고요. 183mm 시퍼공을 반지름 가지고 있고 20프렛에 864mm 스케일 길이입니다. 스탠다드 스플릿 싱글 코일 프리시전 베이스 픽업이고요. 컨트롤은 단순하게 원 볼륨 원 톤으로 픽업 하나만 딱 구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세드 스탠다드 빈티지 스타일 싱글 그루브 셋을 장착이 되어 있고요. 바로 신청 한번 해볼게요. 과연 바디의 크기는 어떻게 다를지요? 이거 좀 가볍습니다. 지난 시간에 4.4를 들다 보니까 확실히 바디도 네 작아요. 117.5에서 116.5로 떨어져 있습니다. 네. 두께는 같지 않을까요? 두께도 더 얇습니다. 픽가드 포함 41mm입니다. 0인 또 두꺼워요. 프리시즌이니까 두꺼우겠죠. 그쵸? 83 나왔습니다. 83. 오, 차이 많이 나네. 네.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나요. 바디는 1cm 짧고요. 두께는 2mm 얇고요. 뒷둘레는 3mm가 더 두껍습니다. 무게도 한번 써볼게요. 무게는 굉장히 가벼운 듯 하면서도 그렇게 가볍진 않은 아주 애매한 무게를 갖고 있었는데요. 왠지 이번에도 제가 이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무게 몇 대면? 78. 77. 뭐지? 헐. 뭐 하는 짓이죠, 지금? 이거 뭐지? 이거 뭐 하는 짓이죠? 지금 약간 당황했습니다. 0.01로 지금. 네. 되게 억울. 10g 차이. 되게 억울할 것 같은데. 7778. 맞추면 정말 기분 좋겠네요. 예! 네, 역시 가볍다는 생각이 맞았어요. 확연히 가볍네요. 3.61. 분하시겠어요. 네, 그 분함을 시연으로 또 한번 풀어내보겠습니다. 자, 프리시전 이거 뭐 소리 테스트 할 거 많이 없고 자, 한 세 가지 정도 알려드릴게요. 자, 들려드릴게요. 다 올린 상태로 들어볼게요. 오.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기분 좋은 저음이 들립니다. 자, 톤 내려볼게요.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 보면 나사 모양이 있는데 네. 그걸로 이제 위치를 파악해서 여기니까 한 이 정도쯤 되니까 절반 정도 찾아가서 들어볼게요. 아, 무게감 좋네요. 좀 톤 깎으니까 훨씬 좋네요. 네. 이 상태에서 슬랩 들어볼게요. 어우. 이 톤 좀 더 넣어도 되지 않을까요, 이건? 네, 자. 톤 넣은 상태로 한번 다시 네, 한번 들어볼게요. 다 올린 상태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아, 세다. 진짜 세긴 세다. 네.
색깔 그 사이. 그렇습니다. 네. 예, 확실히 좀 프리시즌이 좀 둔기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오, 묵직한 걸로 그런 때리는 그런 맛이 있죠. 다 들어봤죠? 네, 다 들어봤어요. 네, 요거는 다른 MR에다가 네. 한번 묻혀서 좀 힘 있는 MR로 네, 묻혀서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잘 맞추시네요. 네. 네. 네, 이렇게 프리시전 베이스 사운드까지 쭉 들어봤고요. 시청자 한 줄평 있나요? 네. 네, 하나 드리겠습니다. 1849회 EBS 베이스 이펙터 멀티 드라이브 스튜디오 에디션 펜타토닉 워터님 네. 고급집니다. 네. 베이스 드라이브는 자칫하면 굉장히 밴드 사운드로 지저분하게 만들 수 있는데 참 스무스하네요. 그렇다고 힘이 약한 것도 아니고요. 한 줄평 명품 EBS 상류층의 이펙터 네, 점점점 명품 EBS 상류층 이펙터 알겠습니다. 네. EBS가 참 여전히 그래도 좋은 브랜드죠. 네, 예전만 못하다고 해도 그래도 여전히 EBS만한 예, 이펙터 찾기 쉽지 않죠.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승재 씨부터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네, 제 팬도 힘이 좋다. 제 팬도 힘이 네. 좋다. 알겠습니다. 뭐 프리시전 베이스에서 기대할 만한 그런 힘있는 사운드는 잘 갖춰 놓은 것 같고요. 역시나 제펜터 특유의 그런 정리되어 있는 사운드 확실히 그런 특징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중기는 중기인데 햇주먹에 글러브를 씌웠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주먹으로 맞으면 큰일 나는데 그래도 이렇게 글러브를 씌우면서 좀 둥글둥글하게 만든 그런 느낌은 있어요. 가격대가 이게 101만 9천원입니다 그냥 딱 1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거 네 점수 되면 8.0입니다. 네 같은 의견이에요. 네. 우리가 기본 재즈 베이스하고 기본 프리시전 베이스에는 의견이 같았네요. 네, 네. 비슷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프리시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50이겠죠? 네. 50은 처음 들어보는데. 네, 50 프리시전. 어떤 사운드가 날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아주 단순 명료하겠죠? 그렇죠? 네. 네 오히려 그렇구나. 이거보다 더더욱이나 심플한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빈티지한 감이 조금 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바람은. 네. 50이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일본식으로 정제된 빈티지 네. 50 프리시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 더블